여섯 분 나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앉아주시죠. 네. 단체 인사와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찾아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리더를 맡고 있는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보컬 승희입니다. 네, 지코 선배님의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에 나온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노란머리 유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분들의 오프닝 무대를 봤는데 네. 던던 댄스, 네. 돌핀, 살짝 설렜어. 이 곡들이 무려 4억 회 재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우! 승희 씨, 네. 자랑 좀 해주시죠. 그 과일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통계를 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작년 이번 여름인가요? 네. 이번 여름부터 해가지고 여름이 들려까지 총 4곡 정도가 4억 회를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기록했대요. 네. 우와, 대박. 너무나 그 명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 정말 시간이 제가 빠르다고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왜요? 벌써 네. 올해로 오마이걸이 데뷔 10년 차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몇 살 때 데뷔하셨어요? 네. 우선은 아린이가 17살 때. 와. 또 유빈이는 19살. 그리고 저랑 유아는 21살 때 데뷔를 했고요. 또 그리고 승희 씨는 아, 제가 빠른이라서 예, 예. 21살로 같이 쳐주세요. 21살로 그러면 9호 라인으로 좋았다. 네, 이렇게 세 네. 명이고요. 그리고 효정 언니가 이제 맏언니로서 네. 22살 때 네, 투투 네. 네, 그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차. 데뷔 시절도 네. 막 아로가로 네. 생각나고 그러나요? 네, 데뷔 때 엄청 이게 뭐라고 이게 아니다, 내 손 왜 저래? 아 왜요? 보통은 예전 사진 가져오면 아 조금 약간 민망하고 조금 창피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 저때가 더 얼굴이 귀여웠었다. 난 저때 더 잘생겼었는데 저때는 좋아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이 훨씬 지금이 더 낫다고요? 좋아하기도 시작. 그러니까 실력과 비주얼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10년 동안의 시간이면 사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 사이가 되잖아요. 네. 멤버들만 아는 서로의 습관 같은 거 있나요? 습관. 이제 대표적인 걸로 제가 스타트를 끊자면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 효정 언니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미 저가 돼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요를 할 때부터 웃어가지고 그때 이제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웃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웃상은 아니었던 아닌 거고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저 하나 고발하겠습니다. 아 네 고발 정도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우리 승희는 애드립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얼굴이 붉어지니까 이렇게 옆에 보고 하는데 어느 날은 조금 아련하게 하고 싶을 때는 고개를 45도로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 하 이렇게 오. 근데 그게 오래된 친구로서 볼 때는 가끔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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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런 거니? 그런 거니? 그런 거니? 아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하늘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왜 보는 거예요? 약간 하늘을 보면 괜히 사연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뭐 있잖아 나 하면서 위에를 보면 슬퍼. 또 약간 그 애드립이 조금 감정이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하면 여기가 좀 빨개져요. 맞아요. 여기가 빨개지는데 그것도 살짝 가리면서 그래서 제가 나 이러고 지르는 것보다 나 더 예쁘게 나오니까 예쁘지. 화면에 다시 한번 화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오 논리적으로 다 설득이 됐어요. 네네네 탄탄하네요 논리가. 네, 네. 근데 이게 무대할 때는 하늘을 본다기보단 천장을 보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장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나요? 네 약간 조명 저기 147번 좀 슬프다 약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태로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시는데 괜찮죠? 예뻐요. 네. 예쁘긴 해.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나요? 아, 유아 씨가 승희 씨를 얘기하셔서 저는 유아를 얘기하는데 유아는 약간 제스처를 되게 항상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지로만 제스처를 엄청 해요. 예를 들어서 막 돌핀할 때 따따따따 막 이런 거 하고 막 검지 공주라고 해서 제가 부르거든요. 언니 이유가 있어요. 왜 왜요? 행사 같은데 만약 갔다. 네. 그럼 머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따따따따 하면 이렇게 치워줘야 돼서. 아, 노련합니다.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검지입니다, 언니. 아, 그렇구나. 멋있어. 진짜 천생 연예인이에요, 이거는. 검지 말고 다른 손을 개방할 생각은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일단 중지는 안 되고. 중지는 당연히 안 네, 되고요. 네 번째부터 약지? 새끼, 그다음 새끼? 엄지까지. 엄지. 네, 네. 추천해 주시는 대로 제가 중지 빼고 진행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이거 엄청난 소식입니다. 오마이걸 멤버 중에 힙합 꿈나무가 한 분 있다고 해요. 누구신가요? 제가 힙합 꿈나무예요. 맞아요. 네. 꿈나무였어요. 아직 지금도 힙합 꿈나무세요? 그게 나무가 네네. 싹이 잘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21 선배님 같은 그런 그룹을 정말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오마이걸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컨셉의 그룹을 하게 돼가지고 그 싹이 조금 잘렸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네. 오늘 여기서 다시 조금 제 꿈을 다시 심어볼까요? 네, 다시 조금 좋아요. 오마이 걸크러쉬 하면 되니까. 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CL 선배님의 멘붕. MC 승희님의 멘붕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줄을 타고 내려온 내 느낌 꽃자성의 피우리라 못잡힌 Fire Fire 다같이 불조심 이것말로 하는 요가 뻣뻣한 자들은 한 번에 노가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세상은 요지경 작아가 거친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바하 네 영혼을 확게 그곳 찾아가 저 위로 올라가 자신을 내려봐 화화 숨어 그저 Come on come on come on it's looking for you What you gonna do when they come for you? Come on, come on, come on, it. Let's go! What you gonna do? Yeah! yeah. Wow. 와, 이거는 레전드가 되겠다. 와, 멋지다. 진짜로 출중하신 것 같아요. 그 힙합적인 그 바이브가 내면에 살아 숨쉬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걸이 최근에 미니 10집을 발표했습니다. 박수. 네. 박수. 이번 앨범에서는 특별히 각각 유닛곡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팀명 같은 거를 지으셨는지. 저는 유아고 효정 언니니까 저희 요즘 유아정. 유아정 하기로 했거든요. 유아정. 네, 유아정 핫하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저희는 유빈, 아린, 기를 다 펼치고 하게 돼서 유린기입니다. 아, 유린기. 좋습니다. 네, 승희 미미인데요. 네. 저희는 약간 이 노래를 부를 때 바이브가 기본적으로 약간
흐릿흐릿하게 불러야 돼가지고 승이 미미 섞어서 히미히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히미히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팀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에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너무 긴장돼요. 자존심 대결. 오렌지 토핑 추가요. 오렌지 가자. 네. 화이팅.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음악 주세요. 무표는 너야 behind 아니야 내가 옆 그리고 네가 뒤 in front of me in a honestly yeah 네가 key vibe가 아니야 리보이 그냥 조용히 지금까지 그래 대답으로 없게끔 지나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그룹의 또 다양한 어떤 컬러들 되게 오마이걸의 또 아웃풋으로 새롭게 뭔가 탄생시킨 듯한 느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한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미니 10집 클래시파이드를 청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형으로 변신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빈 씨. 웃으면 안 돼요. 컨셉 몰입하셔야 되는데. 아, 왜 인형처럼. 네, 저희 이번 미니 10집 타이틀곡 클래시파이드라는 곡은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애착하는 물건이 있거나 인형이 있거나 근데 이런 인형을 통해서 저희가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저희의 음악으로서 여러분들께 같은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오마이걸의 클래시파이드 박수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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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온 빛 내게 주어지는 공간 너의 마음속에 나만의 나만의 자리 I like to stay the mystery on track 네 맘에 잘 붙어있어 난
춤을 추지 우린 어여쁜 그대가 없을 때까지 non-stop 이건 알려지지 못하는 이 마음 속의 이야기 Fight that I really gonna dream that 비밀로 남겨질수록 아름다우리 이야기 Sweet dream Sometimes I die into your dream 영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Sometimes I cry to make us bleed 우리가 서로 Look at the present, we touch your present 심해를 향해 줌 At the end of the day, we get past that 그대는